네, 다음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if 옆에 있는 조건식이 참일 경우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고 또그 다음 else if, else, c와 같이 똑같이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조건문은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는 여러분들이 생성한 케이스에 따라 어떤 코드를 실행할 건지 나눠져 있는 조건문입니다. 네, 스위치의 뒤에 컨디션은 생략이 가능하고 다른 언어와의 케이스 차이가 조금 존재합니다. 네, C 언어에서처럼 스위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케이스로 사용하여 조건문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조건문의 시작 괄호는 선언한 조건의 괄호 바로 같은 위치에 괄호를 시작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조건식에 대한 실행할 내용이 컴파일이 되지 않아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식 옆에 조건에 대해서 실행할 내용의 괄호를 반드시 바로 옆에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함수의 선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다음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number라는 변수에 40이라는 인트 값을 어사인한 상태로 시작하겠습니다. number라는 변수를 가지고 조건문을 생성하게 되는데 number 안에 들어있는 값의 모듈로 2를 했을 때 0과 같으면 짝수기 때문에 even number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odd number, 홀수를 출력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스위치문입니다. 똑같이 number라는 변수를 가지고 케이스를 분개하였습니다. 케이스 10이라는 것은 number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12면이라는 뜻이고 케이스 20은 22면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디폴트 값은 그 외에 10 또는 2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해당 블럭의 조건을 실행하게 됩니다. 직접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42는 짝수기 때문에 even number가 조건문대로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고 스위치문에서도 이 40이라는 숫자는 10과 20이 아니기 때문에 디폴트 케이스로 들어가서 other number를 출력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에 설명드렸던 조건문 바로 옆에 괄호가 없는 경우 에러가 진짜로 나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괄호를 밑으로 내렸는데 한번 출력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괄호에 대한 신택스 에러가 출력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의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은 어떠한 내가 특정한 코드를 특정한 세션에서 여러 번 실행하고 싶다 할때 유용한 코드입니다. 고에서 사용하는 반복문은 for 하나입니다. 예, 유일한 반복문이기 때문에 while, do while 같은 C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반복문은 for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을 하셔야 합니다. 네, for의 구조는 내가 사용할 초기값, 그리고 그 초기값에 대한 조건식, 그리고 그 초기값에 대한 증가 또는 감소 구문입니다. C 언어와 유사하지만 C 언어는 괄호로 쌓여져 있는 달리 고에서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슬라이드에서 시작 괄호는 조건문과 같은 위치에 괄호를 놔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괄호는 앞에다가 놔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방법이 아니더라도 for range를 이용해서 내가 반복을 어느 range까지 실행할 것이다 라는 변수를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복문의 흐름 제어를 위해서 내가 이 반복문을 이 조건에서 끝내고 싶다 하면 break, 바로 다음 반복문을 시작하고 싶다 하면 continue, 그리고 이 반복문에서 어떤 조건일 때 go to 어디로 가서 어떤 코드를 실행하라 하는 것을 C 언어와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처음에 설명한 간단한 포르문입니다. i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i가 5가 되기 전까지 실행을 할 것이며, i는 반복문 한 번마다 1씩 증가하는 증감 연산자를 통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i의 값에 따라서 i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진행하게 되면 i의 값이 0에서 4까지로 바뀔 것입니다. 네, 다음은 for range를 이용해서 for 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뒤에 다룰 것이지만 배열을 통해서 이 배열을 for 문의 인덱스에 넣는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0번째 인덱스에 1, 첫 번째 인덱스에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인덱스와 실제 밸류가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폴문에서 두 개의 변수를 통해서 반복문을 순회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덱스와 그에 대한 밸류 값이 순차적으로 출력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에서 사용하는 flow control입니다. 아까 break, go to, continue 같은 flow control도 시현어와 유사하게 봤지만, 고에서 사용하는 defer라는 새로운 flow control이 있습니다. 네, 이는 지연 실행을 이야기하는 건데, defer를 호출하는 함수를 기준으로 함수가 리턴하기 직전에 defer의 내용이 어느 코드의 어느 위치에 있든 직전에 실행이 되게 됩니다. 네,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드 메인 함수를 보시면 똑같이 프린트 ln으로 월드와 헬로를 두개다 출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디퍼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네, 위에 있는 코드부터 월드, 헬로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디퍼라는 플로우 컨트롤을 사용하게 되면 네, 함수가 리턴되기 전에 디퍼의 내용이 실행될 것이므로 워드가 나오기 전에 헬로가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워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의 아주 기초적인 타입 이외에도 추가적인 타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고에서도 C와 마찬가지로 포인터를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동일하지만 포인터는 고에서는 포인터 산술, 그러니까 포인터를 기준으로부터 플러스 1 하면은 그 다음 주소, 이와 같은 포인터 산술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타입은 struct 구조체 타입입니다. 네, 내가 학생의 이름, 그리고 학생의 나이, 그리고 학생의 성적, 세 가지 변수를 모두 사용하고 싶은데, 할 때마다 변수를 선언하기 힘들다 하면은 이 구조체 안에 그세 가지를 선언함으로써 내가 사용할 새로운 변수를 한꺼번에 필드의 집합체로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필드 안의 내용은 dot 연산자로 접근이 가능하고 구조체 포인터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C와 같이 이렇게 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역참조의 명시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 쓰일 멤버는 대문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대문자로 시작할 경우에 퍼블릭이 되고 소문자로 시작할 경우에는 프라이빗으로 그 필드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터입니다. A라는 변수에 10을 선언했고 P라는 변수는 A의 주소를 가리키도록 포인터를 어사인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 값을 출력해달라고 프린트를 요청하게 되면 네, 이처럼 10이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구조체입니다. 네, 사용할 새로운 구조체를 선언할 때는 typ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내가 구조체로서 person이라는 새로운 변수의 구조체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구조체 안의 필드는 name이라는 string 데이터 타입을 가지는 변수와 int 타입을 가지는 age라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언한 구조체를 바탕으로 구조체 안에 있는 내부의 어떤 값이라도 다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name, 구조체 안에 있는 name에 Alice를 넣고 age에 30을 넣어서 person이라는 변수를 새로 선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son을 출력하게 되면 앨리스와 30, 네임과 에이지에 넣었던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타입은 어레이와 슬라이스입니다. 어레이는 이와 같이 타입이 t인 n개의 배열을 선언합니다. 네, 슬라이스는 동일하게 배열의 기능을 하지만 어레이와 다른 점은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동적 배열이라는 배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번째 인덱스부터 몇 번째 인덱스까지 꺼내서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슬라이스를 이용합니다. 네,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콜론으로 상하한 로우와 하이를 구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슬라이스가 있는데 A의 1번부터 4번까지 1, 4 로우와 하이를 설정해 두면 1부터 3까지의 원소를 꺼내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은 어레이와 슬라이스에 대한 예제입니다. 네, 어레이를 선언을 하는데 이때 세 개의 길이를 가진 인트 배열을 선언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슬라이스 선언인데요. 슬라이스는 똑같이 인트를 기준으로 1, 2, 3, 4, 5를 인덱스로 가지는 동적 배열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때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앞에 칸이 비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출력물의 결과로 어레이와 슬라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부 다 출력을 했습니다. 두개다 배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면 동일한 배열로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슬라이스 부분에는 append라는 기능을 또 추가적으로 사용했는데, append는 슬라이스의 끝에 무언가 원소를 추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네, 이처럼 나는 슬라이스라는 이 슬라이스에 6을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해서 새롭게 슬라이스를 어사인하게 되면 슬라이스 값에는 6이 추가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맵이 있습니다. 맵은 어떤 키에 대응하는 밸류를 찾는 해시 테이블이 구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것의 선언은 var, 그리고 변수 이름, 그리고 맵에서 키가 어떤 타입인지, 그리고 밸류가 어떤 타입인지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값을 읽을 때는 변수명, 그리고 어떤 키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값을 삭제할 때는 delete 하고 나는 무엇을 삭제하겠다라고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예제를 통해서 다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make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make를 이용해서도 이 맵에 대한 길이와 용량을 설정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맵이라는 m이라는 맵 variable를 새로 생성을 해서 맵 안에 키는 string, 그리고 그거에 대항하는 값은 어떤 값인지 int라는 타입의 맵을 선언한 것입니다. 안에 내용으로서 앨리스를 넣으면 25가 나오게, 밥을 넣으면 30이 나오게 맵을 설정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맵에 앨리스를 입력하게 되면 아마 25가 나올 것이고, 앨리스를 삭제하게 되면 이제 25에 대한 해시 매핑 값은 삭제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네,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예상한 대로 처음에
맵을 선언한 후에 앨리스라는 키값을 넣었을 때는 25가 정상적으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고, 앨리스라는 해시 테이블에 키값을 삭제한 이후로는 맵을 출력했을 때는 밥에 대한 맵핑 값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에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함수는 여러 문장을 엮어서 실행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패키지 안에 정의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메인 패키지의 메인 함수가 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메인 함수 이외에도 유저가 직접 디파인해서 정의되는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함수들은 외부 패키지에 있어도 임포트에서 패키지 내의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함수는 펑션 축약어인 func라는 함수 키워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몇 개의 파라미터를 넣을 건지, 그리고 그 뒤에 함수의 내용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고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함수 이외에도 파라미터 개수가 여러 개인 함수, 그리고 리턴이 여러 개인 함수도 존재합니다. C 언어에서는 리턴이 한 가지로밖에 되지 않지만, 고에서는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기본 함수의 선언 이외에도 어떤 타입들을 리턴할 것인지 직접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기본적인 함수의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인 패키지에서 동일하게 메인 함수는 존재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펑션이 존재합니다. 네, 이것은 add 두 개의 a와 b를 받아서 return a와 b의 플러스 값을 리턴하는 구조입니다. 네, 이러한 add 펑션은 메인에서 직접 호출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네, A 값에 1, B 값에 2를 넣은 이 함수가 제대로 작동해서 3이라는 결과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메서드입니다. 메서드는 객체지형 프로그래밍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분들은 익숙한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고에서도 똑같이 메서드를 지원합니다. 메서드는 객체지형 프로그래밍에서 특정 속성의 기능을 수행을 위한 특별한 함수입니다. 네, 결국에는 똑같이 함수이긴 합니다. 네, 고에서의 객체지향 지원 방식은 자바와 조금 다릅니다. 객체지향 언어이긴 하지만 필드와 메소드를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하는 클래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소드를 구조체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마치 함수처럼 선언하는, 네, 특별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메소드는 펑션 똑같이 함수 선언할 때와 똑같고, 그리고 리시버, 그리고 메소드 이름, 어떤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리턴은 어떤 타입으로 할 건지 명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배웠던 구조체 내부의 넓이와 높이가 선언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메서드입니다. 메서드는 이러한 렉탱글에 있는 변수들을 리시버로 받아서 이 함수처럼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보시면 렉탱글 내부 안에 넓이의 10, 그리고 높이의 20을 넣은 변수 렉트를 새로 선언하고, 이 렉트에 대한 메서드 에어리어를 수행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10과 20이 곱해진 메서드에서 수행하는 값의 리턴이 정확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는 메서드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처음에 스트럭트를 배울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스트럭트 한 곳에 모아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안으로 묶어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곳에 집합을 선언하는 겁니다. 네, 이제 예제 코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제 코드는 아까 메소드에서 사용했던 이 코드에 이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메소드를 이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새로 정의한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체를 가지고 리시버로 받은 메소드를 인터페이스 안에 필드로 넣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메인 함수의 구조를 보시면 생성한 인터페이스의 변수를 사용해서 값을 어사인하고 그 인터페이스 내에 있는 필드를 닷으로 접근을 해서 직접 연산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확인하시면 네, 아까와 동일하게 동일한 구조체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준비한 강의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